정부의 규제 강화로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사들도 일반 분양보다 안정적인 장기 임대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중견건설사는 최근 8년 장기 임대로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일반 분양을 계획했지만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임대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분양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임대를 상승해 다시 왔던 거죠. 광주 지역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과 16년 각각 400여 세대와 700여 세대에 불과했던 광주 민간임대 분양 물량은 지난해 2200여 세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분양에 나선 민간임대도 벌써 4개 단지 520여 세대에 이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피해 안정적인 임대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분양 시장이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임대 분양 쪽으로 선적으로 제공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설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분양되고 있는 민간 임대는 대부분 전세 형식입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 인기입니다. 특히 그동안 민간 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가 많다는 점도 민간 임대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